그러면은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 중에 홍역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역은 뭐 열도 나고 발진도 생기고 빨갛게 되는 거죠, 피부가. 이제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호흡기의 분비물이 이제 뭐 이렇게 비말로 이제 물방울인 거죠, 물방울로 나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전파가 되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가서 건조가 되면서 공기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역이 이제 무서운 이유는 공기 감염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파력이 좀 높고 그래서 걸리는 사람들이 한명 대비 뭐 보고에 따르면 이제 수 20명 가까이 한 명이 이제 걸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2차 감염되는 사람이 수 20명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는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감기 같은 증상이 콧물, 기침, 결막염 등이 나타나고 이후에는 뭐 입안에 반점도 생기고 이제 전신에 발진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보통은 발진 전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전염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진단이나 치료나 격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감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열이 생기면서 이제 발진이 생기는 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냥 면역력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나올 텐데 면역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약하니까 이제 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면역력이 제일 탄탄하신 분들은 한번 걸렸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걸렸던 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거의 평생 면역을 쭉 가지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맞고 가시는 게 당연히 좋은데요. 두번 실제적으로 어렸을 때 맞았던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걸렸던 사람에 비해서는 이 백신에 의한 면역력은 아무래도 좀 약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고에 따르면은 한 10년 정도 이상 지나면 뭐 마지막 접종으로부터 10년 정도 이상 지나면은 항체가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발 전에 최소 한 번은 맞고 가시라. 67년 이후생이면 한 번은 맞고 가시고 이제 100% 확실하게 하려면은 다녀와서 한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두 번째 맞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 맞는 거는 꼭 필수는 아니고 본인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역은 이제 이런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백신밖에 없어요. 단독 백신이 없기 때문에 맞게 되면은 이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백신을 맞게 되고 이 백신은 이 살아있는 바이러스들을 약화시켜서 만든 생백신입니다. 그래서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지금 항암 치료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류마티스 질환 때문에 뭐 면역을 억제하는 약제들을 좀 많이 드시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맞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오시면 상담을 드립니다. A형 간염은 이제 대표적인 수인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먹는 거, 물, 뭐 이런 걸로 다 전파가 가능하죠. 그래서 가서 이제 뭐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뭐 생수나 이런 거를 챙겨가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실제적으로는 이제 가글이나 이런 것도 뭐 거기에 있는 지하수나 이런 걸 쓰게 되면은 뭐 걸릴 수는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뭐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이제 깨끗한 상소를 쓰시면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증상은 뭐 이제 아무래도 간염이니까 간이 문제가 생겨서 황달 같은 것들이 심하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보통 뭐 열도 나고 조금 기운이 없고 좀 비특이적인 어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A형 간염이 이렇게 성인에서 요즘에는 좀 많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제 걸렸을 때보다는 나이가 든 다음에 걸렸을 때더 심하게 옵니다. 병이. A형 간염이란 병 자체가 심하게 와서 황달이 이제 어렸을 때 걸린 애들은 그냥 좀열좀 나다 그냥 황달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성인들은 거의 뭐 100에 90은 황달이 생기면서 거의 이번 치료를 거의 한 7, 80%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2015년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아기들은 다 어렸을 때다 맞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뭐 2000년대부터 들어왔긴 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는 이제 부모님들은 따로 돈을 많이 지출을 해서 아이들을 맞췄겠죠. 그런데 그런 게 조금 애매한 시기가 이제 지금의 20, 30대들. 20, 30대들은 그래서 최근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항체 검사 없이 그냥 접종을 해주는 게 좋다. 근데 이거는 성인이니까 이제 국가예방접종은 아니겠죠. 돈을 따로 내고 맞아야 됩니다. 근데 40대 이상인 분들은 그냥 맞기는 조금 아깝습니다. 그래서 항체 검사를 하고 없으면은 맞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여행 이제 준비를 하려고 제 외래 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항체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뭐 또 결과 보고되는 시간도 있을 거고, 또 항체 검사 그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기다렸다가 또 안 나오면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면은 그냥 맞을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출발 전에 이제 최소 한번 접종을 하면은 한 95% 가까이에서 워낙에 항체는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후에 이제 평생 면역을 가지기 위해서는 간격을 또 6개월 이상 두고 한 번 더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행 때문에 한 번 맞으시면은 다음에 따로 예약을 잡으셔가지고 6개월 이후에 한 번 더 맞으시면은 평생 면역을 가지게 된다고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